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투 K리그2 2023 오늘 김천과 안양이 만났습니다. 자 왼쪽이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연결돼서 박스 안쪽 골 투입 올라갑니다. 헤딩 나갔습니다. 구대영 선수가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크로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뺏긴 이후에 바로 손을 찾아옵니다. 왼발 깔아서 슈팅 나갔습니다. 자유 제치킥 깔아봤어요. 방향을 바꿉니다. 강윤정 좁은 공간에서 자 조그마한 이델 패스 박스 안쪽 투입 자 돌면 때립니다. 돌면 슛 돌면서 김정선의 터닝 슛 자 안 드리고 오른쪽 열어줍니다. 오른쪽에서 접근 이태희 깔아놓습니다. 이번에 다리 발을 갖다 댄 것이 나갔습니다. 박기욱 김정현 두 네. 에너자이저가 움직이네요. 네. 이태희 조성준 크로스 굴점 최도 헤딩 아! 나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비껴 나갔습니다. 왼쪽 깔아줍니다. 이영재 다시 흘러넘어 조영호 계속 연속을 때리고 있습니다. 찍어줬습니다. 반대쪽 골키퍼 쪽으로 밀어줍니다. 인천이 가장 많은 골을 넣는 시간대 네. 마지막 15분 자 조영호 때립니다. 오, 다시 한번 열립니다. 열립니다.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김민준 선수의 쇄도를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주현우 살려낼까요? 네. 자 주특기죠. 자 주현우 파고 들어갑니다. 박스 모서리까지 들어갔고요. 오른발로 때리진 않습니다. 자 먼 거리 때립니다. 골 나갔습니다. 잡아놓고 때렸는데 나갔습니다. 정면 쪽이군요. 그쪽은 지나쳤고요. 헤딩 아약했습니다. 골키퍼 잡아냅니다. 볼 때 안쪽이었는데요. 자 돌아 들어옵니다. 헤딩 윗구멍을 때립니다. 윗구멍에 맞았습니다. 잘 막아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요. 자 멀리 가지를 못했어요. 골키퍼 잘했고 자 제카폴 슛 골키퍼 3번 또 쳐냈습니다. 결국은 양팀이 네. 서로의 탄탄한 문을 열지 못하고 90분을 마감을 했습니다.